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세기 후반 오스트리아의 황녀 마리아 안토니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녀의 결혼 상대가 정해진 뒤에 벌어진 대소동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딸에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뒤늦게야 알게 되었는데요. 그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비엔나 궁정은 왜 한바탕 난리를 피울 수밖에 없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가 아주 많은 경우에는 대개 나이가 비슷한 형제자매끼리 친한 법인데요. 마리아 안토니아의 경우가 그랬어요. 딸로는 막내인 마리아 안토니아는 바로 위에 언니인 마리아 카롤리나하고 같은 방에서 지내면서 같은 가정교사한테 배웠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늘 붙어서 지냈던 거예요. 두 사람이 얼마나 우애가 좋았는지는 다른 나라에까지 알려질 정도였어요. 사이가 너무 좋은 형제자매끼리는 하나가 아프면 다른 하나도 예외 없이 아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들도 그랬어요. 마치 한몸 같았다는 것이죠. 마리아 카롤리나는 마리아 안토니아보다 3살 위였는데요. 형제자매 중에서 제일 건강하고 활력이 넘쳤어요. 그리고 아주 똘망똘망했죠. 어디 가나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는 아주 씩씩한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꽤 영리해서 눈치도 빠르고 아는 것도 많았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마리아 카롤리나는 마리아 안토니아에겐 단순한 언니가 아니라 이른바 골목대장이었어요. 늘 활동적인 언니들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즐거운 일이 많았기 때문에 마리아 안토니아도 밝고 명랑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대신 둘이 죽이 너무 잘 맞다 보니까 늘 놀기만 해서 탈이었죠. 프랑스와 공식적인 혼담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니었지만 비엔나 궁정에서는 마리아 카롤리나가 나중에 프랑스 왕비가 될 거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루이 15세와 마리 레슈친스카 왕비가 그녀의 대부 대모였거든요. 때가 되면 안부를 물어볼 정도로 인연이 특별했던 겁니다. 양국의 외교관들끼리는 장차 프랑스 왕위를 계승할 루이 오기스트하고 마리아 카롤리나를 맺어주자 이런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나누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이 나이도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보다도 마리아 카롤리나에게는 불어 공부를 더 시키는 거고요. 프랑스 역사나 궁정 예절 같은 것들도 별도로 시간을 내서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카롤리나가 아주 영리하고 매사 주도적이었기 때문에 훗날 프랑스 왕비가 된다면 오스트리아에 도움이 될 일들을 함께 도모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모로 볼때 오스트리아로서는 마리아 카롤리나가 프랑스로 가는 게 최상의 카드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마리아 카롤리나가 프랑스 왕비가 되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합니다. 프랑스 쪽 신랑인 루이 오기스트가 조용하고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누가 왕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같은 자매지만 마리아 카롤리나하고 마리아 안토니아는 성향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거라고 보는 이들도 많은 것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두 자매의 인생이 이후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살펴보면서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식들 결혼에 대단히 공을 들였던 마리아 테레지아였는데요. 근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연과 불행이 겹치면서 모든 구상이 헝클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마리아 요제파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나폴리 왕비로 갈 채비를 하던 이 황녀가 죽으면서 마리아 카롤리나가 대타로 나폴리로 가야 했고요. 어쩔 수 없이 프랑스 왕세자비 자리는 마리아 안토니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1767년이었고요. 당시 마리아 안토니아의 나이는 고작 1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마리아 안토니아를 프랑스로 보내는 것은 오스트리아만의 생각이었다라고 할수 있어요. 말하자면 떡줄 사람은 생각이 없는데 그 앞에서 김칫국을 원샷으로 마셔버린 그런 형국이었던 것이죠. 루이 15세가 연애하는 것 말고는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왕세자로 정해진 루이 오기스트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사는 급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답을 했어요. 이 결혼에 조바심을 내던 마리아 테레지아로서는 아주 오래도록 애 같을 수밖에 없었죠. 물론 영국하고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있었던 프랑스로서도 오스트리아하고 결혼 동맹을 맺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과거에 수백 년에 걸쳐서 원수처럼 싸웠던 사이죠. 이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왕비를 들인다. 이에 대해서 프랑스 궁정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반감이 아주 강했거든요. 이 때문에라도 루이 15세로서는 속도 조절을 해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언젠가는 응해준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 이 정도의 생각이었다고 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혼담의 양상은 비엔나에서 베르사유에 열심히 재촉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어요. 마리아 테레지아는 자존심도 접고 루이 15세에게 연이어 편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내의 친 오스트리아 귀족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요.
루이 15세의 밀당에 속마음이야 뭐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만은 마리아 테레지아는 이 혼담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로 가야 하는 마리아 안토니아를 직접 챙기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때까지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던 딸이거든요. 아직 어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자식을 16이나 낳고 보면은 사실 막내 자식들은 하나하나 챙기기가 어렵죠. 게다가 워낙 나란 일로 바빠서 정신이 없는 마리아 테레지아다 보니까 이름 부를 때 헷갈리지만 않아도 다행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관심 밖에 있었던 딸이 이제 자신의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하는 그런 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꼼꼼히 하나하나 챙기기 시작합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로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에게 깊은 관심을 받은 셈이었는데요. 마리아 테레지아는 먼저 마리아 안토니아의 외모부터 챙겼어요. 루이 15세의 승낙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외모가 중요했죠. 다행스럽게도 마리아 안토니아는 아주 예쁘게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귀엽고 애교가 많은 딸이었는데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제법 매혹적인 아름다움까지 뽐내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도는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진 마리 안토니아는 얼굴이 작고 갸름하고 목이 긴 전형적인 미인의 얼굴이었어요. 이목구비도 크고 또렷해서 시원한 인상이었죠. 대신 엄마 눈에 아쉬운 점도 여럿 있었는데요. 먼저 아빠를 닮아서 이마가 너무 높았고요. 머릿결이 억세고 숱이 많았는데요. 근데 모발이나 라인이 좀 삐뚤삐뚤했나 봐요. 이게 바로 평생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쓰고 모자를 즐겨 썼던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가 매부리코였는데요. 아주 과하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보면 확연히 드러났다고 해요.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아는 초상화를 그릴 때 정면 모습만 그려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 안토니아는 크고 아름다운 눈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근시가 심했다고 해요. 물론 당시에 손에 드는 안경이 나와서 필요할 때면 안경을 쓰면 됐지만 평소에 조금 떨어진 사람을 못 알아보는 바람에 오해를 사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점 없는 몽롱한 표정을 지을 때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의도치는 않은 건데 남자들을 매혹하는 매력이 될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걱턱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합스부르크 유전자가 전해져서 아랫입술이 아주 도톰했는데요. 어릴 때는 가만히 있어도 좀 토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었고요. 나중에 자라서는 다른 사람을 좀 멸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이 튀어나온 입술이 높은 매부리코하고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두 가지가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키겠죠. 그래서 그녀가 무표정하게 가만히 있으면은 좀 거만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아는 늘 미소 짓는 걸 의식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딸에게 조언을 했죠. 직접 손봐야 할 것도 있었는데요. 마리아 안토니아가 이빨이 여기저기 비틀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치아 교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치아 교정이 막 시작된 그런 때였다고 해요. 프랑스에선 의사가 철사로 보철물을 해주다 보니까 6개월 만에 마리아 안토니아 이빨이 제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결 예뻐졌겠죠? 엄마로서 아쉬웠던 게또 있어요. 다른 언니들에 비해서 마리아 안토니아가 작고 왜소했다는 겁니다. 아직 성장기였기 때문에 더 잘할 거라고 믿었는데, 하지만 그 뒤로도 그녀는 많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일단 외모 진단에서 전반적으로 마리아 테레지아는 흡족했대요. 결함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서 무시할 수 있는 정도였고요. 신경 써서 꾸미면은 누구라도 반할 정도로 예뻤기 때문입니다. 특히 웃을 때가 더 예뻤다고 해요. 주위를 환하게 만들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미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격의 없이 친근하고 소탈한 성격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루이 오기스트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막내딸의 이모저모를 챙기던 마리아 테레지아는 예상치 못한 사태를 맞아서 경악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녀의 머리가 좀 문제였던 겁니다. 한동안 붙들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마리아 안토니아는 거의 백치 수준이었어요. 아는 게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말하고 글 쓰는 것에도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일단 말하는 것부터 보면은 마리아 안토니아는 3개 국어를 했어요. 독일어, 불어, 이탈리아어였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탈리아어를 제일 잘했고요. 정작 중요한 독일어하고 불어는 잘 못했다고 해요. 말이야 뭐잘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입을 열고 말을 시작하면은 문법도 단어도 제대로 된게 없었던 것이죠. 불어를 하면서 어순은 독일어처럼 한다든지 단어도 여러 나라 말을 섞어서 쓰는 식이었어요. 외국에서 온 하인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려서부터 이들의 시종을 받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말을 이렇게 대충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나마 재미있는 선생님이 붙어가지고 이탈리아어를 가르쳤는데 이 이탈리아어를 상당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어죠. 이제 불어만 쓰는 나라로 가서 살아야 하는데 불어를 너무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글을 읽고 쓰는 것이었어요.
마리 안토니아는 난독증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느꼈는데요. 어떤 이들은 난독증이 아니라 집중력이 없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읽은 책이 없었어요. 책을 읽어야만 하는 건뭐 물론 아닙니다만은 안 읽는 것하고 못 읽는 거는 차이가 꽤 큽니다. 뭔가를 단기간에 공부해야 하는 처지가 되면은 또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마리 안토니아는 글을 쓰는 것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알파벳은 알았지만 글을 써본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아주 서툴렀어요. 그래서 달팽이 기어가듯이 천천히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속병 날 정도였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잉크가 번지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그나마 철자라도 제대로 쓰면 괜찮겠는데 철자가 매번 틀렸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 이름 쓰는데 그것도 매번 틀렸다는 거죠. 글자 하나가 빠진다든가 이런 식으로요. 상태가 아주 심각했어요. 그녀가 글씨 쓴걸 처음 보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글자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교양이라는 측면에서는 참 빈약할 수밖에 없었겠죠. 말하자면 머리에서 텅텅 소리가 났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마리 안토니아가 바보였다는 말은 아닙니다. 루이 14세의 아내였던 마리 테레즈는 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무시받고 살아야 했는데요. 마리 안토니아는 지능 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오히려 재치 있게 말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음악처럼 자기 관심사에 대해서는 제법 그럴듯하게 자기 의견을 밝히기도 했죠. 옷이나 장신구 같은 것에 대해서는 또 많이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몇몇 관심사를 벗어나면은 정말 아는 게 없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교양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당황했다는 거죠. 특히 마리 안토니아가 특유의 몽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할때 특히 그랬는데요. 볼테르가 우리나라 사람인가요? 뭐 이런 거죠. 이런 마리 안토니아를 보면서 마리아 테레지아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었어요. 파리 궁정이 어떤 곳입니까? 위트로 시작해서 풍자로 끝나는 곳이죠. 위트는 그냥 웃기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뭘 알아야 구사를 할수 있는 거고, 또 그만큼 또 아는 게 있어야 알아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못 알아먹는 거몇번 들통나면은 눈치 백단인 궁정 사람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어요. 뒤에서 조롱하고 비웃을 겁니다. 게다가 말도 서툰 데다가 읽고 쓰고 이런 것조차 제대로 못한다? 이게 알려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재앙과도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이제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최우선 현안이 마리 안토니아가 되었어요. 만사 제치고 팔을 걷어붙인 그녀는 백지처럼 되어 있는 딸 인간 만들기에 전념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한 가정교사를 해고했어요. 마리 안토니아의 가정교사는 브란다이스 백작 부인이었는데요. 그녀는 정이 많고 특히 마리 안토니아에게는 각별한 애정을 쏟았기 때문에 마리 안토니아는 그녀를 엄마처럼 여기면서 자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매정하지 못했습니다. 마리 안토니아가 부리는 음성을 모두 받아준 거죠. 이 과정에서 공부가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가끔 마리아 테레지아가 애들 공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과제를 내주곤 했는데요. 그럴 때면 브란다이스 부인이 대신해줬다고 하죠. 과제가 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 테레지아로서는 막내딸이 총명하게 잘 자라고 있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은 마리아 테레지아는 조급함에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이대로 프랑스로 보낼 순 없다, 이런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요즘으로 치자 그러면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마리 안토니아를 몰아세운 건데요. 근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말았어요. 여러 선생님들이 달라붙어서 주입식 교육을 막 열심히 시켰는데요. 마리 안토니아는 그저 머리가 아플 뿐이었습니다. 그냥 앉아있긴 하는데 공부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소녀에게 3년이라는 시간은 한없이 긴 시간이죠. 요즘 시대 전문가가 파견됐다면 전혀 다르게 접근했을 것 같아요. 마리 안토니아가 집중력은 없지만 지능이 부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단 얘기는 진도에 연연하지 말고 천천히 그녀가 재미를 느끼게 하는 데 주력하면 길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재미있는 선생님한테서 배운 이탈리아어는 아주 잘했거든요. 재미있으면 집중력도 생겨나는 그런 유형인 겁니다. 이처럼 느려 보여도 관심 분야를 만들어주고 곁에서 도와주고 그러면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테레지아는 여유가 없었어요. 오직 결과를 빨리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억지로 공부를 시켰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성과는 없고 시간만 허비한 그런 셈이 되었어요. 모두가 힘들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급한 불은 꺼야 했어요. 그 급한 불이라는 게 바로 불어였죠. 마리아 테레지아는 마리아 안토니아에게 원어민 선생님을 붙여주고 하루 종일 불어만 쓰게 했는데요. 원어민 선생님들은 바로 프랑스에서 온 희극 배우들이었어요. 희극 배우들이다 보니까 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요. 마리아 안토니아의 괴상하기만 했던 불어 실력이 그나마 나아진 게 이때였습니다. 1768년이 되면서 프랑스에서도 마리아 안토니아를 왕세자비로 간주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결혼 제안에 승낙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그녀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희극 배우들한테 불어를 배운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에 대해서 프랑스 측에서는 난색을 표했죠. 왜냐하면은 천박한 표현하고 속어들까지도 아주 무분별하게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선생님을 파견했어요. 그가 바로 베르몽 신부였습니다. 신중하고 꼼꼼하면서 매사 헌신적인 이 베르몽 신부는 당시에 30대의 나이였는데요. 아주 침착한 그도 마리 안토니아를 처음 만나고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죠. 많이 늘었다는 그녀의 불어가 아직 문제가 심각했고요. 그리고 그의 기준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베르몽 신부는 꽤나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리아 안토니아의 성향을 바로 파악하고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녀의 편이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욕심을 내려놓고 실현 가능한 일에만 전념하기로 했는데요. 그건 두 가지였어요. 불어를 구사하는 거하고 프랑스 왕가의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가 안 되면은 마리아 안토니아에게도 재앙인 것이고요. 자신도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베르몽 신부는 마리아 안토니아 주변에 완벽한 불어를 구사하는 이들만 있게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틀리지 않고 구사하면은 크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효과가 있었나 봐요. 베르몽 신부가 오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 마리아 안토니아의 불어는 상당히 유창해졌습니다. 아직 수준 높은 문장까지 구사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문법적으로 틀리는 일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어서 베르몽 신부는 프랑스 역사와 부르봉 왕가의 이야기를 가르쳤는데요. 왕비가 되려면 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했죠. 베르몽 신부는 이 경우에도 암기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면서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도록 했죠. 그러자 마리 안토니아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기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가기 전에 적어도 프랑스 역사와 부르봉 왕실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게 되었어요. 최소한 해야 할 것들은 이제 하고 가는 그런 셈이 된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베르몽 신부를 안 보내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황은 더 심각했을 거고요. 마리아 테레지아라든가 마리아 안토니아 모두 정말 괴로웠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만든 수렁에서 계속 허우적거렸을 겁니다. 그래도 불어를 멋지게 구사하면서 프랑스 역사를 줄줄 읊어대는 이 마리아 안토니아를 보면서 마리아 테레지아도 한숨은 돌렸습니다. 이처럼 마리아 안토니아를 잘 다룰 수 있었던 베르몽 신부였지만 그 역시 한계는 있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 채워놓고 싶은 게 정말 많았는데 역부족이었고요. 읽기와 쓰기 문제도 결국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훗날 마리 앙투아네트 일생의 컴플렉스가 되죠. 베르몽 신부의 역할은 선생님으로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프랑스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했던 그는 왕세자 신부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하는 그런 임무도 맡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은 교양면에서 큰 결격 사유가 있었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리 안토니아였는데 베르몽 신부는 그녀의 장점이 더 크다고 보았어요. 그가 보기에 마리 안토니아는 외모가 뛰어나게 예뻤고 프랑스 왕비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는 보고서에 그녀의 단점은 쏙 빼고 그녀의 외모를 자세히 묘사하면서 예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루이 15세한테 먹힐 걸 확신하면서요. 자, 이렇게 해서 마리 안토니아의 결혼을 앞두고 벌어졌던 백치 탈출기 그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모두가 그 난리법석을 떨었는데도 아쉽게도 완전히 탈출하지는 못했어요. 이런 그녀가 프랑스로 가서 정말 잘 살아야 될 텐데 벌써부터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드디어 그녀의 결혼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이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한 새 신랑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남편을 만나고 왜 한숨을 짓고 말았을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